얘들아, 나 열심히 일해서 드라크마를 모았어.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한 개가 어디 갔지? 내가 떨어뜨렸나 봐. 렘넌트 여러분, 이 여자는 드라크마 하나를 끝까지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불을 켜서 찾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중요한 언약을 꼭 붙잡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찾았다! 찾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완전 안 좋네. 너 무슨 일 있어? 뭔데 뭔데 말해봐. 우리가 해결해 줄게. 양이 없어졌어. 정말? 양이 얼마나 없어졌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아니 너는 집에 양이 100마리나 있잖아. 한 마리 없어진다고 뭐 큰일이야? 응! 큰일이야! 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 없어졌잖아.
그런 양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아, 뭐 알겠어. 그래, 너가 그렇게 슬프다고 하니까 우리가 놀면서 한번 찾아나 볼게. 야야야, 가자 가자. 우리 가서 재밌게 놀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어딨니? 내 새끼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좋아,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야. 어딨니? 내 어린 양! 어? 어디서 양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딨니? 내 어린 양! 어딨지? 어! 봐봐! 양소리 들리잖아! 어딨니? 어린 양! 여긴가? 어, 찾았다! 어딨니? 열심히 일해야지. 일해야 돈 벌 수 있어. 어서 열심히 일해. 영차, 영차.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잘 일했습니다. 내 앞에 줄을 서면 오늘 일한 대가로 이 드라크마 한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자, 여기 드라크마 한 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자자, 어디 보자. 얘들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드라크마 한 개씩을 받거든? 너희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거 버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이 드라크마 한 개 받을 수 있다고. 아차, 내가 이거 차곡차곡 모아뒀거든. 잠시만 봐봐. 으쌰, 으쌰. 어? 어?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겠지? 한 개, 두 개, 같이 세어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뭐야? 어? 나 열 개 모았는데? 하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어? 어디야? 어? 어떡해? 나 잃어버렸어.
어렵나 봐. 한계가 없어. 어떡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렘넌트 여러분,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카마를 찾아다닐까요? 안 찾아다닐까요? 맞아요. 이 여자는 끝까지 찾았어요. 안 보이니까 등을 켜서 찾은 거예요. 어디 갔지? 드라크마 어디로 간 거야? 분명 내가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찾아야 돼.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내가 잃어버렸던 내 드라크마 한 개 찾았다. 찾았어. 얘들아, 나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 아까 이 목자 집에 양 몇 마리 있었어? 근데 몇 마리 잊어버렸어? 한 마리 잊어버렸지. 그런데 이 목자는 나머지 양들 다 놔둬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찾아다니는데 있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들린 거야. 양을 찾았어.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뻤어요. 엄청 기쁜 거야. 너무 기뻐서 찾았다! 나 양 찾았어! 이런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자, 그럼 여러분도 해볼게. 잃어버렸다가 한 마리 양을 찾은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면, 찾았다! 이럴 거 아니야. 한번 소리 질러볼까? 찾았다. 준비, 시작! 찾았다! 오! 찾았다! 양 찾았다! 친구들아, 빨리 다 모여! 내가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았다. 잔치를 하자. 이랬어. 잔치를 한대. 이 말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가 일어난대.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래, 이 여자가 열심히 일해서 드라크마를 모으는데 하나를 흘린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끝까지 찾겠지? 막 바닥을 쓸면서 찾다가 안 보이니까 등불 켜가지고 보는 거야. 어디 갔지? 내 거 하나 어디 갔어?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동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 하나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다 나갈 때 그 드라크마 다 줄 거야. 오! 드라크마 다 받아가세요. 그거 금세 까면 초콜릿이거든? 초콜릿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냥 먹으면 안 돼.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 오늘 이 여자 드라크마 끝까지 찾았죠? 아까 하나 흘렸잖아. 분명히 내가 흘렸단 말이야. 이 여자는 끝까지 찾은 거야. 찾았다! 내 드라크마! 이런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 찾았다, 내 드라크마. 시작! 찾았다! 오, 얼마나 기뻐. 이거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 예수님 뭐라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렇게 잔치가 열리느니라. 이 여자는 사람들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 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처럼 한 영혼 99마리 양 다 놔둬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계속 찾아다니잖아. 드라크마 그거 하나 찾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야.
그렇게 사랑하신대. 얼마나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신대.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전부 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다 얹어보세요. 얹고 전부 다 눈을 감아보세요.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 사랑을 증거하는 렘넌트가 될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장은 복음을 변하게 해요. 변질된 복음의 겁을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붙여보아요. 여기 복음에 다른 것이 섞여 색깔이 변해 있네요. 복음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하며 그림을 붙여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도전!